이렇게 안 됩니까? 잘 안 되시는 분들 오케이. 아 괜찮아요. 안 되는 분들도 괜찮아요.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앞으로 발을 내리고 되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불교에서는 마음은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할 때는 그런 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잘 돌 수 있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는 어깨를 바르게 펴면서도 힘을 빼는 것.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펴면서도 힘을 빼는 것입니다. 네 번째는 볼을 거세요. 바로 들어가세요. 제가 15분씩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좀 불규칙했는데 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는데 손이 되게 좀 아프셨다고. 손이 아프다. 손이 많이 아팠다고 선생님은 잘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몸이 끓인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에너지가 작용을 할 때 신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요.